체중 이동을 잘해서 멋진 피니시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발을 딛는 느낌을 알아야 됩니다. 왼발은 앞에, 오른발은 뒤꿈치 안쪽에 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왼쪽 뒤꿈치를 들었다가 딛는 느낌을 갖고 스윙을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류가영입니다. 네. 평소에 체중이동 안 돼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셨죠? 오늘은 체중이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체중이동을 잘해서 멋진 피니시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중이동이 잘 된다라는 것은 이런 느낌인데요. 중심축이 너무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오른발로 체중이 실리고, 그리고 왼발로 다운스윙 때는 정말 100% 다 보낼 수 있는, 파워풀하게 왼발에 다 실어서 임팩트 때 파워를 다 보내는 그런 동작인데요. 중심축을 잃지 않으면서 체중을 오른발로 잘 보내는 거, 그게 첫 단계입니다. 그게 오른발 안쪽 뒤꿈치로 체중이 가게 되는데요. 처음에 어드레스 했을 때는 양발의 앞발가락에 고루 체중이 실려 있어요. 그러다가 백스윙을 올리면 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돌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간 만큼 대각선으로 이렇게 제가 샤프트를 놨는데요. 이 방향으로 체중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발은 앞에, 오른발은 뒤꿈치 안쪽에 체중이 실리게 됐을 때가 가장 정확하게 체중이 실린 거예요. 자,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된다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요. 골반은 오른쪽 뒤로 회전을 하게 되고, 어드레스 때 제가 이렇게 선을 만들어 놨다면, 이 선을 그대로 기점으로 축이 무너지지 않고 회전을 한다면 좀 공간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옆에 붙였다가 회전을 하는데 이렇게 무릎이나 허벅지가 밀린다면 축을 잃어버리고 스웨이가 되면서 하체에 스웨이가 생긴 상태로 체중이 보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오른발 안쪽에 실리지가 않고 오른발 바깥쪽에 실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른발 안쪽은 들리게 돼요. 이게 잘못된 동작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백스윙 체중이동을 했을 때 공간이 생기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백스윙을 올려볼게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자, 밀렸을 때는 공간이 오히려 채워지게 되죠. 오른쪽으로 너무 밀린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다 보면 체중 이동하기가 힘들고 임팩트의 느낌은 되게 걷어올려서 치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이때 무릎의 모양을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무릎도요, 우리 골반이 도는 방향으로 무릎도 움직이게 돼요. 골반과 이 상체가 도는 만큼 자연스럽게 좀 움직여주는데 회전이 된다, 따라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드레스 때보다 오른 무릎은 좀 펴지게 되고요. 왼쪽 무릎은 정면으로 조금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모양이죠. 네, 그래서 오른 무릎이 약간 펴지더라도 괜찮으니까요. 이게 잘못된 동작이 아니니까. 오히려 선수들 스윙을 보면요, 측면에서 봤을 때 오른 무릎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게 돼요. 이 공간이 있을 정도로 무릎 움직임이 있는 거니까요. 자연스럽게 오른쪽 체중 이동을 이렇게 무릎을 움직여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운스윙 때 체중 이동이 잘 되게 되려면요, 왼발을 딛는 느낌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동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뒤꿈치를 들었다가 놓죠. 네, 이런 동작을 해보셔도 좋아요. 왼발에 힐업을 하시는 거예요. 왼쪽 뒤꿈치를 들었다가 딛는 느낌을 갖고 스윙을 하는 겁니다. 발을 정말 들었다가 딛는 것만큼 체중을 보낸 느낌을 확실하게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뒤꿈치를 살짝 들었다가 제가 공을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딛고 친 겁니다. 네, 딛고 치고 간 거고요. 자, 이렇게 뒤꿈치를 들었다가 딛는 느낌을 가진 다음에는요,
이런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왼발로 잘 보내기 위해서 자, 이런 겁니다. 걸어나가는 거예요. 걸어나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걸어나가는 건데 이 걸어나가는 게 진짜 어려워요. 생각보다 걸어나가려고 발이 이렇게 오른발이 잘 안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스윙을 했는데 오른발 앞을 너무 누르고 있어서 이게 안 떨어지는 경우, 또는 이런 문제도 생기죠. 스윙을 했는데 자꾸 상체가 뒤집어지는 경우, 그래서 공이 위로만 뜨고 거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심축을 너무 뒤로 갖게 돼서 탄도만 높고 거리가 안 나신다면 좋은 체중이동을 안 하고 있는 건데요. 체중이동을 잘 실어서 정말 앞으로 걸어가는 연습을 저는요, 매트의 맨 마지막 부분에 끝에다가 공을 놓고 한 발자국만 가셔도 좋아요. 많이 안 가도 좋으니까 이렇게 끝자락에서 이렇게 하고 한 발자국이라도 뛰어보세요. 네, 빈스윙을 하시고 그리고 오른쪽 끝자락에서 한 발자국만이라도 이런 연습을 해서 첫 번째는 실험을 통해서 딛고 두 번째는 완전히 왼발로 걸어나갈 정도로 연습을 해보시면요, 체중을 확실하게 보내는 스윙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드라이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셨죠? 팔로 높이 드는 느낌이 아니라 좀 옆으로 스윙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가장 쉽게 직접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 중에